안녕하세요, 호수아님입니다. 오늘은 짠! 요즘 CU에서 굉장히 핫하다는 연세 우유 생크림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쫄깃쫄깃한 소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구매를 해봤습니다. 야, 이게 하나에 2,600원이거든요. 근데 가성비랑 맛이 뭐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포켓 CU라고 CU 어플이 있거든요. 그 어플을 설치하면 재고가 있는 매장들을 알려주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서는 갔거든요. 없더라고. 가서 없는데 여기 계속 있다고 또. 그래가지고 네 군데 허탕치고 딱 한 군데 있었더라. 그래서 사왔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리 또 예약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임자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. 딱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. 제가 단팥 생크림빵도 같이 예매를 했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냥 오늘 아침에 자체 부분 환불이요.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약 구매를 걸어놔도 당일날 자체 취소가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단팥은 못 구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구매하시려면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. 광고 아니고요. 제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. 와, 대박. 엄청 큰데요? 와, 크림 장난 아니다. 그죠? 먹어볼게요. 아, 우유. 빵엔 우유지. 미쳤다. 와, 아니 이게 2,60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요즘 베이커리 카페 되게 많잖아요. 그런 데서 파는 한 5,000원짜리 정도 수준의 빵이에요. 그리고 지금 반 개 먹었잖아요. 포만감이 장난 아니다. 크림이 가득하니까. 그리고 사실 그 가득가득 먹는데도 별로 안 느끼해요. 야,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.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 다 먹으면은 물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하나 사서 반 나눠 먹어도 될 것 같은데, 친구랑. 우유로 배채우면 되니까. 이건 6월에 새로 나왔다는 메론빵. 여기 보면은 메론 시럽 같은 게 이렇게 뿌려져 있거든요. 여기가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면 좋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. 축축합니다. 야, 이거는 메로나 맛. 처음에 먹으려고 이렇게 앙 할 때 그 메론 향이 샥 들어오면서 더 달달해요. 저는 메로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호. 와, 반 개까지가 진짜 맛있다. 초코. 그 구하기 어렵다는. 얘 맨날 왜 얘만 없더라고요. 초코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. 얘도 크림만 보면 막 그렇게 달지 않은데 이제 밑에 있는 그 초콜릿들이 단맛을 쫙쫙 채워줘요. 그래서 초코 향이 진짜 진하게 나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크림의 양을 초과해서 여기서부터는 정확히는 맛 표현을 못하겠어요. 근데 나쁘지 않다. 마무리로 떡 하겠습니다. 얘가 더 맛있다. 자, 한번 하나씩 먹어봐. 응? 먹어봐.
파리야. 어때? 맛있다. 맛있어? 맛있다.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, 언니는? 뭐를 가장 맛있어 했을까요? 재미로 한번 맞춰보세요. 저 이거를 드릴까 했는데 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그래서 재미로 한번 맞춰주세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